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주교회의가 청년복음화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을 위해 다가가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제자로 나선 예수회 김우선 신부는 WYD, 세계청년대회는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WYD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화입니다. 김 신부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복음화라며 모든 활동은 복음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그 교회의 모든 활동은 복음화를 지향을 하는 건데 복음화하는 WYD 이것을 구현을 해나가는 게 만들어 나가는 게 이렇게 우리가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그런 그 성공적인 서울 WYD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꼽은 건 청년 리더십의 양성입니다. 청년들이 동원의 대상이 아닌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2년이 좀 안 남은 기간은 청년 리더십을 양성하는 기간이고 이게 아마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교회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요구되는 건 관상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관상적 태도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청년들이 뭐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고. 주교회의 복음선교위원회 위원장 장신호 주교는 인사말에서 본당 신부와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시노드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다 함께 걸어가자라는 것이 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발제가 끝날 때마다 3분간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